104,6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노랑풍선입니다. 노랑풍선, 은,는 동사는 일반 여행업, 여행알선, 및 항공권 및 선표 발권 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2001년 8월 13일에 설립된 내국인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기획여행 상품과 항공권 판매 등 이에 관련되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일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해외를 거점으로 한 여행 서비스 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 노랑풍선 시티버스 및 주 위시빈 지분 인수를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여행업, 여행알선과 항공권 및 선표 발권 판매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2001년 8월 주 출발 드림투어로 설립. 2003년 10월 현상으로 변경함. 대시 내국인 및 외국인 대상으로 국내외 기획여행 상품과 항공권 등의 판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현지 법인을 통해 해외 거점 여행 서비스 제공 사업 영위. 대시 2018년 8월 시내 순환 관광업을 영위하는 서울 투어버스 여행 주을 인수 현주 노랑풍선 시티버스로 상호 변경하여 여행 상품 연계와 외부 랩핑 광고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 추진 중. 재무 대시 COVID-19 장기화로 여행 수요가 감소한 바 여행알선 수입 및 항공권 판매 수입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기타 매출 역시 부진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급감. 대시 매출액을 상회하는 영업비용 부담 가중으로 적자 구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융수지 개선 및 법인세 환급 효과에도 순손실 규모 역시 확대되었음. 대시 격리 면제 등 방역 정책 완화 및 소비 심리 개선으로 해외여행 이용객 증가가 기대되는 바 해외 골프 여행 등 다양한 상품 출시에 따른 여행알선 수입 및 항공권 판매 증가로 매출 회복 전망. 2023년 1월 26일 9시 28분 기준 장중 노랑풍선의 시가총액은 147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노랑풍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74위입니다. 노랑풍선의 상장 주식수는 1574만 7096주입니다. 노랑풍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노랑풍선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611.4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0.2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04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7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26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95배. 23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1억 원, 마이너스 63억 원, 마이너스 14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억 원, 마이너스 59억 원, 마이너스 103억 원입니다. 노랑풍선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0이 17%이고 유보율은 505.2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7.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31 마이너스 0.0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3.91이며 전일 대비해서 1.56 더하기 0.2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랑풍선의 2023년 1월 26일 9시 28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93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260원보다 1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1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노랑풍선의 종가는 9,390원이며 주가가 노랑풍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랑풍선의 종가는 9,390원이며 주가가 노랑풍선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6%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노랑풍선은 는 거래량 24,04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6,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201흔세주, JP모간에서 599주, NH투자증권에서 315주, 한국증권에서 200신세주, 키움증권에서 21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800주,
키움증권에서 368주, 한국증권에서 258주, 하나증권에서 221주, 삼성에서 1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320세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노랑풍선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